세신아, 우리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아스, 내 걸을 내가 났어. 비밀이야, 그거는 말해줄 수 없어. 보면 깜짝 놀라. 네가 보면 돼. 여 앞이잖아. 놀랄 준비하고 있어라. 세신아, 갈 때 눈 감고 가야 돼. 눈 감고 알았지? 가족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않는 꼬마 슈퍼맨. 크리슈나를 위한 첫 번째 선물이 공개됐습니다. 짠! 와! 와! 짠! 아픈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15살 투미. 이 기특한 두 남매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어진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이제 K타이거즈가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번 선물은 벌써 포스부터 남다른데요. 이 선물이야, 이거.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뭔지 알아? 소녀가장 투미를 위한 재봉틀입니다. 봉제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만큼 이 재봉틀이 든든한 살림 밑천이 되어줄 것입니다. 투미, 이걸로 너가 이루고 싶은 꿈 꼭 이뤄야 돼, 알겠지? 뭘 쿠시에서 뭐 아빠 미싱가 됐지. 아미 보라 아미 말이고 됐지. 이 가보리 이제 미싱가 돼. 다른 가족들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거동마저 불편한 어머니. 건강을 되찾기 바라며 전통 의상 사리를 선물해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K타이거즈 사총사 덕분에 결혼해 이웃에 살고 있는 누나들에게, 단골 소녀인 투미에게도 새 옷이 생겼습니다. 네. 자, 이것 또한 가족들 전체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텔레비전. 크리슈난의 가족을 위한 또 하나의 야심작은 텔레비전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선물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크리슈나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 학교 다니는 거였잖아, 공부하는 거. 한국 기업에서 매달 이제 너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기로 했어. 네, 저 이제 저희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형이랑 누나들이랑 마지막이야. 형은 좀 아쉬운데 너는 어때? 크리슈나의 수줍은 고백을 뒤로하고 아쉽지만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크리슈나의 소원을 위해 허락된 2주간의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네요. 정이 쌓여서 그런지 이렇게 해주고 막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고, 그냥 저는 가족을 도왔다. 그것도 이거 도왔다라고 표현하면 좀 웃긴데, 그냥 가족이랑 함께 지냈다라고 표현하면 옳을 것 같아요. 왜요? 그냥 크리슈나가 제 동생 같았어요, 솔직히. 태권도로서 남을 도와준 적은 또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배가 되고 크리슈나랑 이제 투미가 저희가 이렇게 도와줬던 기억들을 좀 갖고서 나중에 성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은. 방글라데시 빈민촌에 나눔의 씨앗 하나를 심어놓고 떠나는 한국의 태권용사들. 네, 저희
갈게요. 네, 이제 나오지 마시고 네. 이제 들어가서 네. 쉬세요. 네. 어느새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이해하며 내가 아닌 우리가 됐던 참으로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케이타이거즈가 떠나고 며칠 후 크리슈난의 새 보금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가 새지 않는 집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추억도 나누겠죠? 후원 덕분에 어머니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기다리는 크리슈나.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놀며 더 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라. 꿈아 슈퍼맨!